밤사이 전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눈을 쥐고 있잖아. 어제도 요마침 갔다 졌어요. 살코기만 요즘 달려가지고 왔거든요. 네. 갖다 주면 허거 지금 먹을 거예요. 여기 만져도 가만히 있네. 처음에는 도망을 막 가더라고요. 네. 내가 몇 번을 오를 뭐 사이를 보니까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이렇게 믿고서 안 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날개를 다친가 봐요, 날개. 돌려주더라고 전화를.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그러고서. 그것도 이거 구조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하니까 그냥 하차를 하더라고. 아, 어린 개체네요. 지금 많이 탈산한 중이에요. 아마 금년에 태어난 애가 확실한 것 같아요. 독수리가 원래 성체가 되면은 한 최소한 8-9kg, 10kg 정도 미만인데 지금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한 6-7kg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어디 보자. 어디 중독된 것 같지는 않고. 날개가 아주 골절됐네요. 오른쪽 날개가. 아, 골절됐어? 네. 그러니까 얘가 비상은 못하고. 아이고야, 세상에. 완전히 익숙됐네. 아, 이건 완전히 깨졌네. 뼈가. 이거 어디 받쳤는데 이렇게 됐지? 저기 원래 이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펴펴니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열 개 정도 돼요. 펴펴니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괴사가 돼 있어요, 지금. 안에가. 새카맣게. 거의 다 그냥 반 있어. 이게 괴사가 돼가지고 부패가 된 거지, 지금. 제 생각으로 핀바가 될 것 같지 않아요.